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에서 모든 분야의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며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이 새로운 해병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바뀐 게 없다면서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홍석준 전 국회의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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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 전 10시부터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헌법정신을 내세우면서 국정기조 바꾸자, 개헌 속도 내자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헌법정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도를 좀 포기하는 거 아니야? 또 너무 친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대한민국 헌법 정신 전통성을 부정하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라든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무가 있다. 꼭 대통령께서 헌법 질서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응급의료 대란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응급의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든가 경제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든가 대통령이 좀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견해를 하시면서 경제라든가 의료 대단이라든가 이런 좀 유능한 정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굉장히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야당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좀 대화하면서 민생을 챙기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지금 국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민생에 경제에 더 집중하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원내대표 연설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뭐 21대 때 과방위에서 박찬대 의원과 같이 이제 생활을 했는데 예. 나름대로 좀 합리적인 면도 있는 분인데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너무 확 바뀐 것 같아요. 헌정 질서 회복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어떤 행태 예를 들면 계엄을 분명히 이제 그 제적 과반수로 해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계엄 괴담을 헌법의 어떤 그런 규정에 맞지 않게 지금 선동을 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이 있었습니다만은 헌법에 분명히 헌법과 법률의 직무상 수행할 때 중대한 위배안이 있을 때만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탄핵을 함으로써 관련된 어떤 기관의 업무를 이재명 대표였던 방탄을 위해서 중지를 시키는 거라든지 그리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결 원칙으로 해야 돼 그 전제가 대화 타협으로 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국회 어떤 운영 원칙을 헌법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한다든지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진짜 헌법의 기본적인 좀 정신을 국회에서 먼저 특히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좀 살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의료개혁을 많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계 좀 반발로 좌초됐는데 이런 어떤 지금 어려웠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정부와 풀어낼 것인지 이런 좀 구체적인 좀 해법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현재 상황만 무턱대고 좀 비판한 것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어떤 그런 정책들하고는 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나 그런 또 측면도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추경호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내일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 것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지금 민생의 어떤 문제 방점을 두고 지금 예. 현재 의료의 이런 상황이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저출생 또 이제 연금 교육 노동 이렇게 문재인 정부 때
못했던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지금 드라이버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협조를 좀 구할 것 같고, 특히 지난번 양당 대표 간에 또 합의된 어떤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대표 연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좀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설이 이재명 대표의 입을 거쳐서 좀 공식화하면서 여러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증거를 그러면 내놔라, 제시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딱히 정확한 뭐 근거를 아직 제시하진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런 거죠. 뭐 계엄이라고 하는 거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계엄 문건이 설마 있겠어 했는데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근거는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보는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뭐 방첩사라고 아니라 이런 분들하고 식사를 했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들을 나눴다. 근데 실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기밀한 정보들인데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엄 얘기도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가 국민이 계엄을 한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당연히. 요즘 시대에 누가 믿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계엄에 대해서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 신뢰를 잃었다, 좀 권위를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대통령이 신뢰를 잃고 신뢰를 가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올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김용원 경호처장이 국민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입틀막 하는 것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만큼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리고 또 경호처장이 입틀막 하는 경호처장이 또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얼마나 우리의 어떤 국방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계엄 문제가 나오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요직에 또 군 요직에 특히 정보 요직에 충한파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좀 요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오히려 정부가 더 조심하고 이런 얘기들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에서 비롯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어제만 같은 경우에도 여당 지도부가 이제 민주당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이 공방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승훈 위원장께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일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신뢰를 뭐 잃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엄 이야기가 처음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게 점점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그 면담 이제 회담에서 모두 연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이거 참 이게 공상소설들 써도 너무 심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계엄을 만약에 국가 유사시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선포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현행헌법에서 국회 재적 과반수에 있어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해제를 요구하면 국회가 요구를 하면 즉시 해제한다는 게 지금 헌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계엄을 한다면 국회의 어떤 동의가 없으면 절대를 못하는데 자꾸 지금 현재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을 통해서 완전히 그 지금 독재국가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일당 대표가 맞냐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 지금은 들 수밖에 없고, 근데 저는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 게 민주당은 항상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보다시피 탄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사전 어떤 준비 어떤 작업으로 항상 이런 어떤 계엄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문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엄에 관련된 문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문건에 대해서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수사 사람에서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기소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충암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충암고가 얼마나 그 전통 있는 학교인데 지금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1%도 안 되는 충암고 그 인사를 두고 그 충암고 인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 하는 등등이 마치 계엄으로 또 연결을 시키는 것은 이거는 경강부에도 이런 좀 경강부회가 없지 않나. 그래서 계엄 괴담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득이 무엇인지 민주당도 정말 이런 어떤 괴담을 퍼뜨리는 것을 정말 좀 자제해 주시고 민생에만 좀 집중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야 5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이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넣었다라는 것인데 한동훈 대표는 바뀐 게 별로 없다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제3자 추천, 그러니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이면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야당, 그러니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대통령께 추천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3자 추천으로 했으면 또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바뀐 게 없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3자 추천 특검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을 반영한다 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제시하는 3자 추천 특검법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약속했듯이 본인 국민의힘이 원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특검법을 가지고 여야가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특검법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뭐 공수처 수사 결과 지켜보자는 대통령의 생각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대통령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편에 서서 한동훈 대표가 좀 외롭고 혼자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 안 될 거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는데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좀 대통령을 설득하시거나 국회의원들을 좀 설득하셔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최상병 특검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을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되지 않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바뀐 게 없다라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뀐 게 없다라고 한 것인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일단 그 문의만 제3자 지금 추천인 게 지금 결국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을 하면 그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압축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여당을 빼고 야당에서만 그 두 사람을 추천을 대통령에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임명을 했을 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국회의장이 또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대원칙이 여야 한 명씩 추천을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추천의 대원칙에서도 지금 틀린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특검은 대통령의 어떤 권력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경찰, 검찰의 어떤 제안을 아주 예외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원칙적으로 일반 어떤 수사했던 사항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수사 사항, 이제 경찰 수사는 1차 발표가 났고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 국회에서 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번 청문회에서 분명히 헌병 당시의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명시적인 어떤 특정인을 빼라든지 하는 그런 수사 외압, 수사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당시에 분명히 그런 어떤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자체에 대한 어떤 필요성도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희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링 위에 무조건 이제 올라오라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어떤 민주당의 요구에 무조건 특검안을 내라는 것은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철저하게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TK 대구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전당대회 당시에 좀 만남이 불발됐던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거든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의 여론조사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실은 대구경북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심장 같은 곳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여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를 방문한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또 민생 얘기를 하고 국민 눈높이를 얘기하고 의료대단의 현실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을 서는 모습들에 비춰봤을 때 그래도 여당 대표로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면 사실상 정부와 또 대통령과 잘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의 마음도 얻어야 되고 또 대통령에게 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도 사이가 안 좋아서 협치가 안 되고 있는데 여당 대표와 대통령마저도 지금 각이 서서 이렇게 갈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한 정부가 되고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뭐 그냥 대표 조금 하다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해서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로서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관련해서 의견 여쭙죠.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경북 이제 구미에 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라든지 그리고 또 구미가 지금 현재 지금 그 아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어떤 육성 분야라든지 뭐 그런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 패널들 분들 보면 좀 재밌는 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내 경선부터 지금 대표를 할 때는 굉장히 또 응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과 좀 어떻게 보면 좀 틈을 벌리기 위한 어떤 갈라치기 어떤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박정희 생가를 이제 방문 이제 했을 때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좀 느끼는 게 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 눈높이만 강조하지 어떤 국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어떤 전략,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제대로 나타내는 모습이 좀 부족하지 않냐. 지금 대구 경북이나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조금 바라는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도 경부 고속도로 완공할 때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의아했고 반대를 했지만 그것을 이제 밀어붙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런 국가의 어떤 비전, 미래의 어떤 모습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시면서 좀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라든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공방이 있었는데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뭐 잘 모르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뭐 지켜보겠다. 뭐 자신이 잘 모르겠다. 결과적으로는 뭐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검찰총장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가족에 대한 얘기들 하기 불편해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좀 충성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을 야당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정말로 국민의 편에서 모두에게 엄중하게 한다거나 모두에게 관대하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국민께서 뭐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고 또 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검찰총장들이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얘기들은 야당에만 적용되었고
뭐 여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수사에는 그렇게 법과 원칙이 안 지켜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또는 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예, 심우정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당연히 저런 정도밖에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수심이 결과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 이게 정권적 차원에서 어떤 뭐 시선 돌리기라든지 뭐 그런 정권 보복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최서원 씨를 경제 공동체로 묶으면서 정유라 씨한테 준 그 말을 가지고 뇌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비해하면은 지금은 분명히 이제 명백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와 그리고 타 이스타 제세 취업을 할 때 당시의 대표가 분명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받아서 그렇게 취업을 시켰다는 그런 어떤 벌써 법정 진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항이 난 상태에서 과거의 어떤 경제 공동체라는 어떤 법적 어떤 논리가 지금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뇌물죄로 적시돼서 아마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좀 억울한 면이 혹시 있다면은 법에서 법정에서 그것은 이제 다투어야 될 문제지 이걸 자꾸 이제 정치 문제와 정치 어떤 이슈화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벌써 이게 고발된 게 2020년에 고발이 된 사안인데 지금까지 오히려 수사가 안 된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법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홍석준 전 의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의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